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프로드래프로 프로오브프로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하이드로 리튬 이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계속 주식 미끄러지면서 만약에 들고 계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자, 요거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대응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디오 리튬은 기본적으로 리튬 산업을 하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구조부터 보시죠. 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 재료가 뭔지 추세가 뭔지 이 부분 살펴보셔야 돼요. 추세는 명백히 지금 하락하고 있죠. 자, 재료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리튬이니까. 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신호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자 반짝 좀 올라갔던 건데, 자, 하이드로 리튬은 탄산 리튬을 기본적으로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주목받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자, 그럼 리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리튬이랑 니켈은 뭡니까? 2차전지 만드는데 자, 양극재라는 게 쓰이고, 자, 양극재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니켈이나 리튬이 한 70%를 차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분야는 시장의 큰 줄기인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속해 있는 거고요. 자, 리튬은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자,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전기차가 흘러가지 않는데, 이익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자, 리튬이나 니켈의 자, 공급과 수요 부분이 자, 역전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격 정상화를 꾀할 수 있고요. 2030년까지는 자, 탄소 배출을 일정한 정도로 낮춰야만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수출 자체가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같은 것도 막 사고 팔고 하죠. 2050년까지는 휘발유차가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자, 이런 소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자, 이런 종목들은 움직일 텐데, 자, 리튬에는 탄산 리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산화 리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회사가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리튬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된 건데, 리튬 가격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하이드로 리튬이 바탕이 약하다는 거죠. 자, 탄산 리튬은 보통 염호에서 추출을 합니다. 자, 수산화 리튬은 광산에서 직접 채굴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간에서 이건 8년이고 이건 한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산화 리튬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양극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이 훨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자,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연료 효율화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 수산화 리튬이 훨씬 고품질인 거죠. 그래서 탄산 리튬 싼 거를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됐던 거고, 자, 하이드로 리튬은 어쨌건 리튬 가격에 의해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 소재 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지금 바닥을 그리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바닥을 그리는 부분이 명백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바닥을 그리는 과정이 있다 그랬지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STX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셨던 분이 있는데,
자, 유상증자가 끝나면 반등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린 거예요. 대응을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바닥을 그리는 중이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근데 어쨌건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 포인트를 노리셔야 되는데 요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분들. 아니 전문가도 쉽지 않아요. 자 외국인들은 파는 모습 보였고 자 수급적으로 기관들은 좀 갖고 있는데 자 대략의 주식은 개인들한테 들고 있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 변동성 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접근하시려면 타이밍을 잘 누르셔야 되고 포인트도 잘 누르셔야 되는데 문제는 바탕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보통 이런 종목 감당이 안 돼요. 이미 들고 가셨던 분들은 자 반등 포인트를 누르셔야 되는데 자 그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바닥 지점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포인트 누르셔야 되는데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 가격에 머물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반등 포인트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재료가 살아있는데. 지금 재료의 시장이잖아요. 자, 그 부분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너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 잘 하시면 되는데 자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위 상단의 번호 010-6411 자 8706으로 간단하게 자 하자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문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PDF 파일로 자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볼 수 있다. 자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이용하시고요. 자 바닥을 그리는 과정에 있다. 어쨌건 소재는 살아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